네, 텍사스 한국인의 자랑, 우리 추신 선수가 몇 시간 전에 달라스 공항을 출발을 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국 인천 공항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 구민들은 좀, 이곳에서 조금 더 경기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어떤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가서, 진짜 멋진 또 제2의 야구 인생을 펼치기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 팬분들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곳에서 추신수 선수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떤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실제로 미국에, 또 텍사스에 한국을 알리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추신 선수 그 경기 있을 때 많은 한국인이 가서 또 응원을 하기도 하고 또 한국 문화를 그곳에서 또 보여주기도 해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또 자연스럽게 알리는 그런 문화 전도사 역할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한인들을 위해서 뭐 기부도 워낙 많이 하시고 또 지난번에 제가 촬영한 것처럼 예, 한인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서 무료 클리닉도 해주시고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에게도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아주 훌륭한 스포츠맨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야구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추신수 선수. 예, 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거 현지 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추신 선수 정말 텍사스의 자랑이었는데요. 이번에 신세계 팀으로 가서 아쉽지만 참 자랑스럽습니다. 또 여러 메이저리그에서 러브콜 받았는데도 고국에서 그 기량이 보여줄 수 있을 때 간다라는 것 통해서 좀 감동받았고요. 텍사스에 있는 동안에도 한인사회 그리고 주류사회에 너무 좋은 일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자랑스러운 선수였습니다. 경기를 보러 가신 적 있나요? 많죠. 잘했죠. 네, 진짜요? 저희 그 한인들 초청해가지고 하는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이라는 행사도 있었는데 한국 문화도 보여주고 그때마다 안타도 때려주고 여러 가지 활약을 보여줘가지고 우리 달라스 한인 사회에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했죠. 뿌듯했고 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 아이들한테도 추추 트레인 예, 한국 선수 정말 예, 대단했었죠. 그럼 가시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으시겠어요? 많이 아쉽죠. 사실 많은 팀들이 러브콜 보낸다고 했을 때 개인적인 마음에는 텍사스에 남아서 1년이고 2년이고 더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많이 컸는데요. 또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 한국의 많은 팬들 앞에서 기량이 어느 정도 예, 있을 때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들 너무 귀하고 또 이번에 그 연봉에서 10억을 기부하기로 또 결정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예,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쉽지만 또 좋은 모습을 TV로도 볼수 있다는 생각에, 네,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추신 선수한테 응원 한 말씀. 네, 추신 선수 항상 경기 때마다, 그 다음에 뭐 한인 행사 때마다, 여러 가지 때, 그래도 오며 가며 뭐 멀리서는 하지만 얼굴 볼수 있었고 같은 텍사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참 좋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또 좋은 활약 여기서처럼 또 선수들하고도 항상 여기서도 리더 역할 하시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그곳에서도 우리 한국의 또 팬들 그다음에 좋은 선수들에게 정말 좋은 귀감이 되고 좋은 활약하셔서 야구 인생에 좋은 또 시즌을 맞이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